늦었어. 66세들 가지고 왜 그렇게 애들, 얘들아. 아까 50세라고 하셨잖아요. 어? 50세. 아니 어떻게 박일준 씨. 네. 이제 우리가 사생에서는 형 동생이지만 네.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돌볼 수 있는 손주가 있다는 것만 해도 아, 얼마나 큰 아, 축복이고 아,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내가 손주를 돌봐주고 싶어도 손주 없어서 못 돌보는 사람이 맞아요.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니 왜 행복을 손주한테서만 찾으세요? 아니 나는 취미도 있고 친구끼리 만나러 가고 아니 나는 내가 아 이거 봐요. 나는 내가 지금 이 나이 때까지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손주가 12명이야. 아~ 외손주가 10명에다가 친손주 2명. 친손주 둘이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어요. 11살, 13살인데 아유 얼마나 개들 보는 재미에 이 나이에 맞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니요, 아이고 맞아요. 강아지 8마리 말고 강아지 한 2마리만 더 키워 10마리만 키워봐 그럼 더 늙어 줄까 그럼. 아니 아니 근데 우리 박일준 아버님께서 올해 66세라고 하셨잖아요. 66세까지는 괜찮아요. 4년만 더 봐줘. 근데 지금부터가 걱정이라니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60대 4년만 넘으면 70. 일은 넘으면 너무 힘든다고. 일은 넘으면 안 된다. 얘가 하리 보는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딱 더도 바라지도 않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봐달라는 아,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불효가 돼요 형우 동생. 왜냐면 제가 요즘 아니. 졸업하면 내가 70이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일은 넘어서까지 봐달라는 거지. 손주 봐주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형우 씨가 옳은 거야. 네.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도 네. 열심히 맡겨. 키워주세요. 네. 키워주세요. 이게 효도래니까. 이게 효도야. 그게 효도. 형우야 맞아. 알았지? 네. 열심히 맡기는 게 그게 효도야. 대효도술이 다 듣네. 70 전이라도 몸이 아프고 부모가 힘이 들면 못 하는데 맞아. 지금 유난기 쌤이나 우리 박일준 씨 보시면 누가 그 뭐 70 이렇게 얘기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체력이 되고 본인이 능력이 되면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제가 이제 나이가 59이거든요. 근데 딸이 시집을 갔어요. 직장을 다녀요. 그럼 좀 있으면 손주 태어나겠네요. 아니, 빨리 애를 봐줄 테니까 애를 노래는데 이제 계획이 없다 그러고 자꾸 미루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야 나는. 그럼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보죠. 나 당연히 봐준대. 근데 자기 직장 생활이 있는 것 때문에 계획을 자꾸씩 미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럴 때 나서서 내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 애를 낳아. 그러면 되는데 내 말을 듣고서는 놀라 그러다가 엄마가 절대 안 봐준대요. 아, 그래. 그러니까 또 이제 쑥 빠지는 거야.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야 어디서라도 저희 빨리 한 명 데리고 오라고. 그렇지. 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이제 손주 딱 놔드리니까 아 이쁘다 하시고 이제 귀찮으신 거야. 힘들으신 거야. 난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왜 그러냐면은 네가 날 낳아준 것만 해도 참 고마워요 사실은. 그렇죠. 고마운데 왜 네 할 일을 안 하냐 이거야 나는. 네가 키워야지 왜 날 보고 그걸 갖다. 그러면 아침 되면 죽겠어 내가. 왜 죽겠는 줄 알아? 아니 지금 새벽에 잠 좀 잘만 안 하면 뭐 애 옷 요즘에 또 애가 또 또 저거야 뭐 뭐라 그러나 그 저 사춘기라 그러나 사춘기 뭐 옷이 뭐 이거 벌써 사춘기 아니 네, 이게 사춘기 이게 왔어요. 뭐 옷이 이쁘니 안 이쁘니 저 네. 할머니하고 싸워요. 네, 그럼 난 그게 들려. 네. 잠이 오냐고 안 오지 당연히 안 오지 그럼 안 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게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 거야. 아침에 길을 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정신 건강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어머 어제까지 안 하던 내가 오늘